코로나19 여파에 동물 입양만큼 유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등록도, 미등록에 대한 처벌도 저조합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의 한 공영주차장에 반려동물 이동용 케이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발견한 이 케이지 안엔 말티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보니까 케이지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고요. 긴장이 됐는지 막 계속 안에서 움직이고 1시간 동안 계속 짖는 것 같았어요. 최초 발견자의 도움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이 강아지. 잇몸 상태는 건강한데 치수는 좀 있는데 나이는 3~4살은 확실히 넘었어요. 반려동물로 등록도 돼 있지 동물병원에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며칠 지켜봐야 돼요. 변이 괜찮은지. 그래서 3~4일 따로 이렇게 격리해 놓고 이상 없으면 이제 10일 뒤에는 이제 분양합니다. 지난 2017년 10만 2천여 마리였던 유기동물 수는 2년 만에 13만 7천여 마리로 증가했는데, 울산에서도 매년 3천여 마리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동물 입양만큼 유기도 함께 늘어난 걸로 분석되지만,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살림이 어려워진 가구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애초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지도 6년. 등록률도 저조하지만 등록 여부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이제 다른 개를 물어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기거든.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왜 등록도 안돼 있다 이러면 이제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울산에서 지난 3년 동안 반려동물 미등록으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단두 건에 불과합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